좀 제일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게 제가 이제 광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30대 후반 여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제가 엄청 규모가 큰 회사도 다녀보고 직전 회사도 규모가 작진 않았는데 이직을 몇번 하셨던 네, 거네요? 이직도 진짜 제가 그 연봉 점프 점프 하면서 정말 많은 회사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광고 업계 막 이쪽은 30대 후반 이후로는 저 일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수명이 적을 것 네, 같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는 진짜 불안함이 엄청 컸고 근로소득이 어찌됐든 내가 연봉을 아무리 올려 받을 수 있는 한계가 네, 보이잖아요. 네. 있잖아요. 제가 그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저한테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해갖고 제가 그걸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그쵸. 듯한 그걸 딱 느끼면서 아, 내가 평생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만약에 진짜 50살까지 돈을 번다고 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부자가 못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러니까 내 일을 하거나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일단 회사를 다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일단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벗어나야겠다, 예. 지금에서. 상사와의 트러블도 있었고, 네. 아, 왜냐면은 저는, 그니까, 광고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야근이나 이런 게 엄청 잦았어요. 아, 많죠. 그래서 12시? 11시? 이때 가고 했는데, 뭔가 제 업무를 빨리 끝내면은 갔으면 좋겠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팀 단위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눈치 봐야 되고. 예, 그런 걸로 사회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이명이 진짜 심해지고, 스트레스 많이 예. 받아서. 진짜 막 정신병이 생겼나 봐. 정신병원 가야 되나 이럴 정도로 엄청 막 우울하고 그리고 약간 미래에 대한 막 불안감 이런 거 엄청 심하고 그래갖고 저는 약간 퇴사 자체를 평생 회사 안 다녀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3년 넘게 계속 일만 했으니까 일단 한 1년 정도는 약간 방학이 필요하겠다. 나한테 스스로 좀 휴식 기간을 예, 주자. 왜냐면은 우리가 막 학교 다닐 때는 방학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직장인 되고 나서는 방학이 없이 계속 일만 하니까 너무 그쵸, 힘들어가지고 그쵸. 일단 어떻게 되든 1년은 쉬어보자 하고 저는 아예 1년 동안 재취업 안할 생각으로 다들 제가 1년 쉬고 재취업할 거라 생각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해봐. 설마 저러다가 진짜 저보겠어? 이런 느낌? 뭐 한다면 뭐 얼마나 하겠어. 돌아오겠지. 그래가지고 별로 걱정도 안 하고 근데 확실히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나 이제 회사 절대 안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1년 동안 하고 싶은 거 해보면서 한번 나를 테스트해보고 싶다. 저도 퇴사를 할때 1년 동안 여기 한번 올인해보자. 올인해보고 만약 성과 없으면은 그때 다시 뭐 재취업을 맞아요. 준비하거나. 그런 데드라인을 설정해두면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하게 돼요. 계속 퇴사 준비를 회사 다니면서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수익이 있었어요. 그 파이프라인을 찾기 위해서 항상 뭘 계속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저는 약간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성격이라서 항상 그 부수익이 내 월급보다 높아질 때 퇴사를 해야지 이 마음가짐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에너지가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 회사에서 막 엄청 업무 리소스를 다 쓰고 집에 와서 그 부수익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뭐안 되는 거죠. 대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때도 유튜브를 했었는데 유튜브를 너무 대충하게 되고 한 달에 막한개 올릴까 말까 하고 이러니까 지지부진되고 유튜브가 안 커지니까 퇴사를 못하고 이게 너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퇴사하기 직전에는 이 문제점을 딱 파악을 하고 아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부수익 창출을 월급만큼 못해서 퇴사를 못하는 건가 아니면 퇴사를 못해서 부수익이 안 커지는 건가 이게 바뀐 것 같아서 그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한번 여기에 몰입을 해보자 하고 퇴사를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부수익 내는 거 찾아서 그냥 저는 괜찮아 보이면 그냥 바로 따라하고 그냥 되든 안 되든 네 멘탈 해딩하듯이. 저는 진짜 저의 장점이 그냥 하는 거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손해 보지 않는 무자본 창업 그런 거. 뭐 스마트 네, 스토어나. 그 자청님 아세요? 무자본 창업 엄청 그쵸, 강조했어요. 그쵸. 제가 그거 보고 어 대박이네. 어? 그래갖고 네. 그런 거는 제가 해도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럼 그냥 해보고 안 되면은 안 되네? 다른 거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초기에 투자하는 그런 돈이나 매몰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한번 찍먹해보고 안 되면은 딴거 해봐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사실. 네. 근데 되면은 개이득 이러면서 그쵸. 그래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쓰는 업무 리소스를 다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몰입을 하면은 엄청 잘될줄 알았어요. 대박이 날줄 퇴근한 다음에 조금만 해도 이 알았어요.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내가 올인해서 하면은 얼마나 더 벌겠어. 근데 그게 노력과 수익이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걸 완전 깨닫고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좀 사실 불안감도 엄청 커지잖아요.
진짜 한 6개월, 7개월 동안은 너무 불안하고 당황되고 진짜 그래서 재취업 고민까지 진짜 했거든요. 나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내 성과가 안 나올 때 엄청 불안해지잖아요. 통장 계속 까먹고 내가 벌어놨던 거에서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이라는 거를 내가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진짜 너무 불안해서 너무 우울하고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뭐 월급 받으면서 맞아요. 연봉이 계속 오르고 그쵸? 친구들은 커리어도 오르고 막 쌓이고 막. 우리가 술 먹고 다음 날에 늦게 일어나면은 맞아요. 뭔가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가서 조금 멍 때려도 돈이 나오는데 맞아요. 내가 늦게 일어난 다음에 1시, 2시쯤에 정신 차려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 현타가 너무 세게 오는 거죠. 저 진짜 그 현타 진짜 많이 겪고 내가 그 청년 백수인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청년 백수 나이인가?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저는 그리고 그때부터 약간 갓생에 집착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뭐라도 약간 밖에 나가 그냥 뛰고 온다든지 제가 뭐 완전 피인데 일단은 뭐라 적어놓고 뭐 하고 아 오늘 이렇게까지 내가 많이 하다니 도파민 중독 그렇게 갓생을 살진 않았는데 갓생한 것처럼 네, 느껴지는 거죠. 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집착하다 보니까 제가 막 갓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미라클 모닝 막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 미라클 모닝도 제가 의도치 않게 미라클 모닝 하게 된 게 제가 또 약간 돈 시오패스여가지고 네.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네. 일 다 받으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잠도 진짜 많이 못 자고 네. 강제 미라클 모닝하고 저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진짜 많은 파이프라인을 쌓기 위해 조명도 만들어서 팔아봤고 해외 구매대, 스마트 스토어, 영상 편집도 했고 유튜브 채널도 했고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 치면은 뭐 N자 수익 창출하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파이프라인 네 그런 거 다 해보고 저한테 맞거나 가성비 좋은 그런 걸 뽑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나를 PR하기 위해서 네. 좀 집중을 네. 하셨던 거네요? 네. 그 제가 원래 사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안 믿을 수 있는데 좀 엄청 소극적이고 약간 관종 아니거든요? 약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근데 이게 유튜브 하는 거 자체가 약간 관종처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창피한 거예요. 솔직히 인스타도 엄청 막 쇼폼 릴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진짜 올해부터는 그 릴스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네. 왜냐면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일단 그런 SNS를 활발하게 할수록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저절로 홍보가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 거 사주세요가 아니라 네. 내 영상을 보고 나한테 관심이 생기고 나한테 몰입한 사람들이 이런 거 있는데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제안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효과가 너무 크다고 느껴가지고 되게 SNS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구나. 사람들한테 나를 좀 알리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나라는 알리려고. 사람이 있다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몰입을 하셨던 거네요. 네네네. 저 그게 진짜 어느 한순간 갑자기 확 그게 동시에 뭔가 터졌어요. 제가 진짜 통장 잔고 거의 영예 수렴에 내가 와가지고 네. 그 사람이 막 뒤져보고 아 진짜 망했다 다시 재취업해야겠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때 유튜브 채널도 막 안 되다가 조금씩 조금씩 반응이 막 오기 시작하고 영상 편집 외주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같이 일했던 PD님이 그 영상 편집 외주 막 급하게 구하시는다고 막 그런 거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그때 막 쇼핑몰하고 막 이상한 거 막 삽질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영상 편집을 할 줄 아는데 이걸로 돈 벌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딱 그걸 보자마자 내가 이거 해볼까? 해가지고 저 해보면 안 되냐고 제가 막 용기 내가지고 네, 제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편집 일이 자체가요? 네, 완전 잘 맞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들도 만족해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한번 뚫고 나서 그게 고정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긴 거죠? 네, 제가 그걸 한번 해보고 내가 다른 거 했던 것보다 이게 훨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나한테도 게 나한테도 맞기도 네, 하고 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뭐 다른 카테고리가 더 와줄 수 있는데 저는 이 편집 일이 익었고 손에 있고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여러 개 고정으로 만들고 그쪽에서 연계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는 거예요. 좀 실수였던 게 막 쇼핑몰하고 뭐 해외 구매 대행하고 다 너무 네, 다 따로 있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집중을 못 하겠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니까 완전 연결도 안 되고 저도 너무 헷갈리고 그랬는데 확실히 영상 편집 외주 일을 하다가 제 채널로 다른 일을 해도 그냥 스무스하게 옮겨가고 영상 편집 스킬이 업될수록 제 채널도 업되는 그런 디벨롭이 같이 되니까 같이 제 채널도 커지고 퀄리티도 올라가고 네네네 같이 그래서 시너지가 이렇게 점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내 몸값 올려가셨구나. 네네. 그래서 저는 계속 친구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이렇게 파이프라인도 연관성이 있는 파이프라인을 하면 좋은 게 계속 그 선순환이 돼요. 내가 이거 하나에서 어떤 게 잘 되면은 다른 거에서도 계속 나한테 일이 들어오고 생뚱맞은 거 하는 것보다는 비슷비슷한 걸로 하는 게. 첫 시작을 보통 직장인들은 그냥 내 직무랑 상관없는 뭐 스마트 스토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뭐 마케팅을 하고 있다, 어떤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먼저 프리랜서를 시작을 하고 이것과 연관된 거를 조금씩 넓혀가는 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회사에서 뭐 엑셀 이런 업무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엑셀 폼 같은 거를 했고 그냥 올려놓고 배포하는 거 있잖아요. 뭐 천 원, 이천 원에 파는 거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팔리니까. 자동화 수익. 아니면은 뭐 전자책을 만들어서 내 직무에 관한 취업하는 뭐 꿀팁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